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오늘은 말이지 이곳 바로 가로수길. 오늘은 굉장한 분을 만나기로 했어. 이분은 말이지 뭐 사람들이 홀잠을 좋아하면 여로빠는 몰라도 유튜브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분은 거의 대부분 알아. 바로 이분 영상을 보면 엄청난 하이텐션과 폴덤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난 이분을 정확히 몰라, 사실. 모르지만 오늘 만나가지고 한번 노가리를 한번 털어보도록 할 텐데, 어렵게 모셨어. 얼마 전에 또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 인스타그램 친구를 맺었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남이 성사가 됐는데,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홀덤 유튜버인 KO 형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KO! 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KO입니다. 저는 지금 신사동에 와서 여러 번을 만나러 지금 강냉이를 털기 위해 Let's get it, man. 신사동으로 지금 ASAP, man. Let's go, man. Let's go. Okay, man. 네, what's up, man? What's up, brother? 네, 잘 있었어요? 네, 잘 있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네 지금 이 여러 번을 만나갖고 제가 지금 강냉이를 털어 왔는데 뭐 나름 한 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비주얼이 너무 의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어디로 갈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 내가 왜냐면 오늘 첫 만남에서 일단 저희 가게 빅스틱을 가기 전에 오케이. 형이 미국에서 왔잖아. 미국에서 왔죠. 네, 미국에서 네. 오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통 코리안 푸드를 먹고 싶을 것 같아서 Let's get it, man. 코리안 푸드를 또 빅스틱과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한국 정통 음식 코리안 레스토랑 유명한 데 있어요. 네. 가서 한국 음식을 즐기면서 오케이. 토크박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크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Let's get it, man. 네. Straight up. 밥 먹으러 가자고. Let's go. 전문용어로 한국 정통 코리안 푸드를 먹고 싶을 것 같아서 Let's get it, man. 아니 왜냐면 원래 4시까지밖에 안 한다 그래서 네. 밥을 못 먹을 뻔하다가 아 오케이 뉴욕에서 오셨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먹히 전문 푸드 이런 건 안 먹어봤을 거라고. 아, 안 먹어봤지. 100 밴. 와 100 밴 알아요? 몰라요 100반. 아 100반 이 뭔 개소리야? 일반 열혈 구독자분들도 계시지만 홀덤을 좋아하고 그냥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또 많단 말이지. 또 많지. 형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이 뭐 미국 갑부다, 뭐 갱단에 있다, 뭐 여러 얘기가 그냥 여러 사람이 그냥 노는 사람이다부터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식 소개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전직 프로야구 선수는 아니지만 전직 이제 야구 선수 출신이면서 보디빌더, 그다음 배우, 래퍼 출신 앤 포커 프로페셔널 플레이어 KO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미국에서도 약간 깽단에서 제의가 들었어, 옛날에. 아, 장난치지. 진짜야. 이게 한국에서도 제가 옛날에 헬스장에 운동을 할 때 몸이 워낙 제가 벤치프레스 170kg를 들다 보니까 조폭 형님이 약간 내가 약간 성공한 시절에 자기는 이제 숙소를 좋아하라 그래서 숙소에 간 거야. 갔는데 거기에 그 조폭 그 행동대장이라고 하죠. 행동대장에 눈빛을 봤는데 그 눈빛을 보냐고. 예 형님 하는데 거기서 아 이건 내가 그쪽에 갈 길이 아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그쪽은 아니다 싶어갖고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영화 촬영도 하고 미스터 고도 나름 포수 출신입니다. 그러던 참에 이 인생이 너무 잘난 척만 하는 제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잘못했다가 5천만 원 강냉이가 싹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그 저는 궁금한 게 네? 그 홀덤 유튜브로 시작한 건 아니죠 처음에? 처음에 제가 2012년도 보디빌더 1등 출신이니까 마이너스 그 머슬매니아 75kg 1등이거든요. 아 머슬매니아? 머슬매니아 1등. 그때 당시 벤치프레스 170kg.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 채널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홀덤에 또 재능이 많고 홀덤으로 돈을 많이 벌은 경력이 있으니까 아 오케이 그러면 홀덤도 10년 이상 했고 나름 미국에서 인정받는 플레이어니까 홀덤으로 네.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뷰가 터지는 거야. 자 이제 그 코리안 백반을 먹고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성공한 유튜브 느낌인데 형이 KO 형이 근데 정감 있는 게 뭔지 알아? 뭐야? 이게 또 필라. 이 필라가 굉장히 정감 있네. 이게 원래 그 한국에서
저기 90년도에 인기 끌고. 아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그 휠라를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못 입어봤어요. 도곡동에서 좀 집이 가난해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 한을 내, 약간 한이 맺힌 걸 풀어버린 거지. 필라를 필라로. 내가 입고 싶다. 내가 해서. 입어버린다 필라. 한국에서 뭐 고등학교까지 있다, 뭐 미국에 갔다 뭐 이런 거야 아니면은? 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야구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야구를 하고 미국에 이제 고1 때 이제 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야구를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을 갔는데 거기서 26살 때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에서 한 6년 정도 살고 영화 촬영한다고 보디빌더 나간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번에 이제 한국으로 왔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간 거는 고1이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1.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나는 이제 저 형이 계속 이제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정통 어렸을 때부터 약간 영어를 많이 하다 보면 뽀로코가 튀어나와. 그래서 약간 임팩트 있게 좀 약간 팩트 있는 말만 해줘야. 아 그래도 그 유튜브 보면은 말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말들이 뭐가 있죠? What you 뭐야 그거? 어떤 거? What is is 있잖아. 그걸 모르겠어. 그게 무슨 뜻인지. It is what it is. 아, it is what 네, it is. 이거는 약간 강냉이가 털렸을 때 하는 말인데. It is what it is. 이제 무슨 뜻이죠? 없다. 어쩔 수 없다. 한국말로 어쩔 수 없다. 이걸 it is what it is. 약간 예를 들어서 승연이가 나를 처음 봤는데 얼굴 비주얼로 나를 깔라고 했던 거야. 근데 얼굴 보니까 KO가 더 잘생겼어요. 이럴 때 하는 말. It is what it is. 이럴 때 써먹는 말이죠. 아, 그리고 그 점 그 시그니처 멘트 있잖아. Let's get that dinero. 그것도 사람들이 무슨 뜻이지? 아, let's get that dinero 뜻이 뭐냐면 let's get that dinero 돈을 많이 벌자 이런 뜻이에요. 아. Let's get that dinero가 이 스페인어로 돈이란 뜻이거든요. let's get that dinero 돈을 같이 많이 벌시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있는 말이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말인데 아, 그래? 이게 뭐 인터넷 검색어까지 뜨더라고. 지식이네. 누가 검색했더라. 이 뜻이 뭐냐? 아, 그렇지. 난 그걸 보고 놀랐어. 얘는 뭔데 이거를 계속 말을 하냐. 계속. 그렇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네로가 돈이고 그러니까 KO가 만든 돈을 그럼, 버는 타임. 그렇지. 지금 남자 둘이서 노가리 타임 너무 레스킬이 너무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또 굉장히 파켓뜨리 같은 게스트분이 온다고 하는데 아직 지금 한 2시간째 안 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저녁 너무 칙칙할까 봐 지금 홀덤 새내기 있어. 아. 홀덤 유튜버 새내기에도 미녀 포커 플레이어. 아, 홀덤을 또 할 줄 아시는 분이야? 네, 홀덤을 좀 아는데 내가 봤을 때 아직 약해. 그리고 이제 포커 유튜브 시작해서 아직 좀 이게 약하지. 약간 트리벳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약간 그런. 그래서 내가 오늘 KO 형이랑 미팅 있다. 아. 그래서 있는 척 좀 하면서 불러. 그래? 그래서 너도 하려면 구독자 빨아야 된다. 얼마나 빨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엄지 TV 엄지 씨가 지금 막 도착했네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또 미녀분을 또 이런 자리에 모셔준. 3배 탈 줄 알아. 3배 알아요? 아, 그래요? 5배까지 알지. 아, 그래요? 5배는 아직 안 해봤어. 5배는 거의 한국에서 5배까지는 올인이기 때문에. 아, 무조건 올인이기 때문에. 올인샵이요. 아, 그래서 한국에선 3배 물어본다? 그럼 뽑아내서 거의 끝나. 거기서 끝나는. 아, 그치. 보니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도 이제 한국 와서 이틀째 이제 홀덤펍을 가봤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대충. 그런 부분이 있죠. 아, 왜요? 연애물 느낌이야. 아, 그래요? 아,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실물이 더 잘생겼죠? 실물이 잘생기셔서 되게 슬림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구독자 세게 빨라. 어쨌든 엄지TV, 우리 엄지TV 엄지양을 모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여로빠의 또 오늘 강냉이 제가 털로 왔는데 여로빠랑 오늘 저의 오늘 리얼 스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역시 엄지는 바인 왕, 바인 퀸. 리바이를 많이. 오빠네가 맨날 풀바인 하잖아.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사장으로서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바인 한 금액을 여기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그래서 제가 감사의 표시로 KO 구독자 빨기 그거를 연결을 제가 또 했거든요.
한국 분들은 이게 딜러 탓이랑 가게 탓 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 아, 미국에도 많아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미국에 어떤 너더리 같은 새끼들은 딜러한테 카드를 던지고 막 이런 비매너적인 분들이 많아요. 막 테이블 주먹으로 때리고. 저는 진짜 그럴 때마다 엘보샷으로 대가리를 한 30대 때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게 열받긴 한데 그럴 때 이제 쓰는 영어가 It is what it is. It is what it is. It is what it is. 어쩔 수 없다. 속매너들이 많아요 진짜 미국에도.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냥 클래식이 있는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약간 럭셔리 스타일로 약간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게 매너 있어요? 엄지 씨는 매너 포커할 때 매너 있나요? 싸대기 한 대씩 날리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 봤잖아요 나 매너 아니 배너 배너? 블러핑 치면 막 매너 엄청 좋다 아무튼 이렇게 저는 오늘 갑자기 마무리 아니 뭐야 갑자기 말 잘하고 있다가 저 마무리 좀 할게요